간편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. 빌리거나 훔친 스마트폰으로 무단 소액 결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보안에 취약한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한 20대 여성이 PC방에서 60대 여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립니다. 몰래 상품권을 결제한 뒤 주인에게 태연히 되돌려줍니다. 주인은 며칠 뒤 명세서를 보고서야 사기를 당한 걸 알았습니다. 22살 신모 씨는 이처럼 빌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소액 상품권을 샀습니다. 상품권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현금화했습니다. 이렇게 빼돌린 돈이 1,200만 원 상당입니다. 최근 부산에서도 휴대전화 무단 결제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한 은행에서 훔친 휴대전화로 가방 등 58만 원 상당을 구매했습니다. 신용카드 결제를 안 하고 소액 결제를 한 거죠. 근데 고가의 물품은 안 되지만 조금 가격이 저렴한 거는. 이제는 이 휴대전화가 단순 절도의 대상을 넘어 무단 소액 결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. 소액은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바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휴대전화에 잠금 패턴 같은 보안 장치를 해놔도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.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. 알고는 있었어요.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나오고 그랬어요. 패턴을 하는데 또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서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. 휴대전화는 보안이 취약한 만큼 함부로 빌려주지 말고 모바일 결제를 차단해 놓는 게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